야, 오늘 진짜 한강 근황, 사람 진짜, 와, 미어 터짐. 이게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거기서 좀더 뭔가 이 뇌절하는 사람들은 그 전전날 새벽에 막 이럴 때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그죠? 좋은 자리 명당 앉아보려고. 이쁘긴 하네요. 요거 4K 카메라 갖다가 딱 제대로 좋은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올리면은 그게 그거야말로 방구석 불꽃놀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야. 이게 그 하나그룹에서 하는 거래요. 매년마다. 서울 시민들 즐기라고. 한강에 가깝게 사시는 서울 시민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것도 볼수 있고. 그죠? 아우, 이쁘네. 잘 찍었노. 오늘자 1호선 기사의 낭만, 기관사의 낭만. 이야. 한강 불꽃축제여서 일부러 늦게 지나가는 기관사. 늦어도 컴플레인 제로라고. 아, 방송으로 한강에서 지금 현재 불꽃축제 중입니다 라고 멘트 간단하게 하신 뒤에 건널 때 조금 서행으로 건네셨다고. 아, 좋은 추억이네. 자그마한 어떤 그 낭만의 조각이네. 예. 터키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못 잡겠지. 나가셨던 분들은 좋으셨겠다. 2022년 한국 버튜버 인기 투표 결과. 아, 이게 뭐노? 야, 난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 콧박이들도 많이 하네, 버티보에 대해서. 공부 좀 할까, 나도? 여캠보다 방송 잘해. 어떤 부분에서 여캠보다 방송을 잘해? 아, 소통을 잘해. 여캠은 개창렬이잖아. 여캠에 대한 불만들이 이런 버추얼 유튜버 분들로 인해서 이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칼 들고 여캠 보라고 협박했나요?
왜 이렇게 한쪽을 깎아치고 한쪽은 겁나게 치켜세우는 그런 추접스러운 칭찬을 하십니까? 버추얼 유튜버가 좋은 버추얼 유튜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왜 이렇게 한쪽을 후려치면서 이렇게 한쪽을 치켜세우는 그런 그 하남자 짓거리들을 하시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아니 나 역캠 수입 한 아 뭔 아우 각시 기본 시청자가 1만 명이라고? 와 대단하네 진짜. 라즈마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유튜버 그 그룹 뮤비가 천만 뷰라고? 이야 완전 취향 저격인데? MZ 세대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이야 10대들 진짜 좋아할 와, 것 같다. 정말 좋네요. 그냥 이리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0대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 그지? 질풍노도에 있는 이 10대 중후반의 어떤 그 청소년들이 이런 그 희망차고 사랑이 녹아들어가 있는 이런 가사들이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불편할 게 1도 없잖아. 그죠? 어 많이 좋아할 것 같아 보니까. 아유 좋네요. 예 좋네. 뭘 돌려까 내가 편견이 없다니까 나는. 아니 밝고 희망찬 가사잖아 리와인드 이제 보니까. 그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저들이 꿈과 희망이고 그런 걸 수도 있지. 예, 족 같아요? 그럼 님 면상이 족 같고 님 인생이 족 같아서 족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 족 같은 새끼야. 어? 저게 흐름이고 저게 대세 아니냐? 이런 족 같은 새끼를 봤나? 병신 같은 새끼.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어? 꽃 보고 욕박는 새끼들아. 진짜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네. 아니 씨발 내가 좀 변했으면 니들도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치 나의 꿈과 희망. 레오야 55기 고맙다. 아 1절까지 다 들어보라고요? 아 싫어요. 싫어요. 사람 많은 지하철 이런 데서 못 보는 방송은 코트나 버튜버나 매한가지다. 후레는 너무 사람 남의 눈치 보고 사는 비응신 새끼죠? 예. 서정이 딸 서동주. 야 이분 진짜 레전드긴 하더라. 진짜 몸매가 연예인 뺨쳐. 연예인 그 이상이야 진짜로. 자연산이래잖아 서동주씨. 거기다가 또 변호사라면서. 서동주 몰라요? 저 서세원씨랑 서정희씨랑 결혼했잖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 서세원한테 완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막 엘리베이터 CCTV 이런 데 보니까 막 맞고 끌려다니고. 너무 안타까웠지. 우리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았었을 때.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 했었대. 시대를 좀 너무 저기했던 사람이 아닌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 서정희 씨. 아쉬워. 불꽃축제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카페에도 인사들이 좀 많았나 보네. 뭐? 여자친구? 카페 추방이다 넌. 주차하려고 2시간 돌았는데 결국 못하고 귀가했다 씨발. 대중교통 이용해야지 저런 때는. 2022 아이돌 신인상이 굉장히 치열한 이유. 신인상이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노릴 수 있지만 신인상은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 신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신인상은 딱 처음에 신인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이라서 밀리면 안 되지. 이게 또 자존심 싸움이거든 팬들한테.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 오메가 X, 뭐 유나이트, TNX, ATBO, 미래소년. 진짜 치열한 건 남돌 신인상임. 아무도 몰라서. 반면 걸그룹. 난 뉴진스 한 표. 노래 좋네. 처음 들었어요 방금. 싱글벙글 씨발 이게 모노모음 이거 뭐냐 왜 이렇게 잘하냐. 참 말을 사놓고 10일간 여행 갔다 왔는데 원래 이거 죽은 거 아니냐. 독서실에서 씨발 나랑 해보자는 거지. 이거 씨발 존나게 시끄럽네. 실시간 우리 집 이거 뭐냐 박쥐 아니야? 이거 유명하지. 눈썹 존나 화났네 씨발. 택시 탄데 이거 뭐냐? 내가 지금 잘 탄 게 맞지? 돼지 껍데기 안 먹는 이유. 에이 씨발 먹다 입 두나. 아저씨한테 이거 뭐냐니까 당첨이라네. 씨발 그 다음부터 안 먹음. 존나 징그럽네. 실시간 상하차기 이거 뭐냐? 자취방 얻었는데 이거 뭐냐? 주인은 물자국이라는데. 얘들아 나 죽게 생겼다 살려줘. 윗집 아랫집 우는 소리 들리고 자다가 탄냄새 너무 심해서 깼는데 이게 뭔 난리냐. 산불. 상장 폐지? 헐. 사촌 누나 방에 이거 뭐냐? 천장 깊숙이 있던 건 살짝 꺼내서 찍은 거임. 꼬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기분만 그런 것 같기도.
돈 주었어? 돈 봉투 주었어? 누가? 와, 낚시 왔는데 이거 뭐냐? 존나 무섭다. 낚시하다 이런 거 낚으면 진짜 와 개 무서울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새벽 낚시 이런 거 다녔는데 막 기이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되게 괴담에 많이 나오더만. 존나 무섭네 이거. 밤비네. 강민규 4살 한글 공부 문제집 이거 뭐냐? 지랄하네. 주작이지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도시락 구매시 계란후라이 해준다고. 대박. 이 새끼 뭐냐? 뭔데 센가 치이로를 보여주는 건데? 식당한데 이 새끼 뭐냐? 미친. 술 먹다 옆자리 아저씨가 죽었는데 이거 뭐냐? 정상을 향해 달리라는데 이거 뭐임? 엘베 버튼이네. 와. 신발이랑 우산이랑 핸드폰 저렇게 놓고 맨날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데 신고해도 되냐? 근데 진짜 사실이었어. 맞다. 이대호 씨가 은퇴했대요. 야구선수 이대호. 2001년 롯데 자이언츠 입단. 크보 출신 최다 안타 신기록 달성. 1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뭐야? 이대호의 야구 인생 발자취. 은퇴했대요. 야. 이제 이대호는 뭐 할까요? 조선의 4번 타자, 거인의 자존심, 롯데의 영원한 10번, 이대호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아. 예능? 국감에서 허성태 SNL 코카인 댄스 재생 마약 공익 광고 모델인데 적절한가? 코카인 뭐 마약이 뭔 상관이야?
야 잡혔네 이거. 부산에서 쇼핑몰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 유기한 20대 여성 드디어 검거됐구만. CCTV로 해가지고 수사 7시간 만에 기장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범인 검거 완료했다.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아 10대라고 추측했는데 20대라서 더 충격이었다고. 20대 여자였구만. 에휴. 악플에 대한 BTS 슈가의 발언. 슈가 처음 봐요. 슈가 그냥 B밖에 B랑 그 레몬스타밖에 모르겠네. 오빠 악플 같은 거 보지 말고 항상 예쁜 것만 봐요. V라이브 그죠? 네이버에서 연예인들만 할 수 있는 인방. 전 죄송하지만 요즘 인터넷 방송을 굉장히 좀 안 해요.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전 죄송하지만 요즘 인터넷을 잘 안 합니다. 유행어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밈도 잘 몰라요. 악플 볼 일이 없어요. 더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전 안 보고 더 쓰시고 그걸로 누군가는 고소를 하고 모두 다 좋은 그림 아닙니까? 악플 안 봐요. 볼 이유도 없고. 봤네 봤어. 안 봤으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봤어. 방 본 것 같기도 하고. 군대 가면 본다라고. 남자 키가 178이 평균이다. 평균 이상이다. 평균 이상이지. 우리나라 남자 키 평균 키가 171? 2 정도 아니에요? 78은 평균 이상이지. 172.5네요. 172.5. 키 큰 뭐 할 거야? 키와 너리야. 얼굴이 제일 중요하지 뭐. 야, 나 이거 듣고 진짜 개그맨들 엄청 힘들었겠더라. KBS 개그맨 똥군기 진짜 유명했잖아요. 서경환이 이제 신인 때 목말라 갖고 정수기가 여기 앞에 이렇게 있다. 있는데 있으면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되게 긴장을 해야 된다. 종이컵을 장전 후에 슬쩍 해가지고 이렇게 공채 22기인데 저때가 제일 똥군기 빡셌을 때였다고. 그래가지고 각자 또 있는 그런 저 썰들이 또 있겠죠. 대체 누구인지. 김병만, 한민관. 예, 두 명. 그래서 뭐 라스에서도 똥군기에 대해서 이제 썰을 푼 적 있어요. 예, 다소 규율이 엄했던 신인 시절. 박성광 씨랑 강남에 놀러 갔었는데 이게 진짜 졸라 억울하겠더라. 박성광 씨랑 같이 이제 둘이서 놀러 갔어. 그냥 선배한테 호출이 오는 거야. 니네 일로 와봐. 야 박성광, 허경아, 니네 일로 와봐. 니네 강남 나갔냐? 네? 나갔는데 네, 같이 갔다 왔는데요. 어디 신인이 강남에서 놀아? 너희들 지금 계속 얘기 나와 강남에서. 그래가지고 엄청 조리 돌렸대. 강남병 걸렸다고. 강남병 걸린 애들이라고 하면서 선배가 이렇게 조리 돌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진짜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강남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랬대. 저 당시 이제 그 공채 22기 개그맨들한테 신인들 모자 쓰면 안 되고 반바지 입어도 안 되고 여의도 내에서 흡연이랑 전화하면 안 돼. 다리 꼬아도 안 되고 연습실에서 신문 읽으면 안 돼. 그래서 허경환이 버스 타고 오다가 여의도 들어오면은 모자도 벗고 전화도 끊었었대. 그 멤버가 김병만 아저씨, 류담 아저씨. 류담 아저씨 유명하더만 결혼식에 아무도 안 갔다고. 단 한 명. 단 한 명 같고. 노우진. 이렇게 세 명이었다고. 노우진 아저씨는 잘 모르겠다.
싱글벙글 나왔다 하면 백파 악역인 배우들. 58년 개띠 그 아저씨네. 이 아저씨 진짜 그러니까 그 선역이 아예 없어. 항상 악역으로만 나와. 근데 존나 개찰져. 인정? 송영창 아저씨. 네. 장강 아저씨. 실제로 미운 우리 새끼에 나와서 저 뭐 이렇게 그 지상렬 아저씨 나와가지고 같이 딸이랑 엄마랑 해갖고 방송하는 거 보니까는 엄청 서글서글하고 착하고 좋더만. 뭔가 도가니 영화 때문에 좀 그런 게 이미지가 씌워지지 않았을까. 김홍파 아저씨. 아 김희원. 김희원 진짜 저 아저씨에서 연기도 좋아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 오늘도 쇼츠를 봤었는데 불안당? 불안당 같아. 불안당 깬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해. 아 혈육은 무슨 혈육?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나 고아원에 처는 새끼가 그게 무슨 혈육이야? 야! 봐! 너 봐봐! 어? 며칠 전에 그 평양냉면 아니고 한옥냉면 시켰다 그냥 잿돌이로 이 씨X 연기 존나 잘져 맞지? 아 불안당 영화 진짜 재밌었어. 연기 진짜 잘해 김현 아저씨. 아저씨에서 둘이 또 형제로 나왔었잖아. 근데 불안당에서는 야 너 생선 잘 먹는다. 생선 좋아하냐? 아유 없어서 못 먹지. 요리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뭐 찢어 먹고 다 맛있지 생선. 난 생선 안 먹는다. 왜? 아니 생선 이 새끼들은 여 봐봐 죽어도 눈을 뜨고 죽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 막 노려보는 거 같고 막 뭐라고 하는 거 같고 나 생선 안 먹어. 그럼 멸치는 어떻게 생각해? 멸치는 괜찮아. 멸치도 생선이야. 걔들도 눈깔이 다 있는데. 아니 멸치는 괜찮아. 눈이 작아가지고 안 보여. 그래갖고 나는 작업할 때도 눈을 못 보겠더라고. 맞는 부분 안 나와? 근데 재호 이 새끼는 나랑 완전 정반대야. 작업할 때도 꼭 눈을 보고 쑤시고 찌르고 막 평소에도 존나 잘 먹어. 이 새끼 죄의식이 없나 봐. 근데 죄의식이 다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 죄의식이라는 게 작업 방식을 이게 많이 발전시켰어. 이 석기 시대 때는 이 돌로다가 사람 술멍점은 나면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가죠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분야의 끝판왕 진짜 이경영 아저씨는 진짜 너무 다작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까이기도 하더라. 그럼 어쩔 거야 뭐 뭐 배우 인생을 뭐 이렇게 책임져 줄 거야 뭐 할 거야. 다작해도 좋아. 나 일단 나오면 무조건 뭔가 몰입하고 보게 돼. 그지? 그리고 선역도 나쁘지 않던데 보니까 변호사 역할 뭐 이런 거 불쌍한 연기도 다 잘해. 나 성질 까먹었나 보네. 맞아 또경영이지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이경영 아저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확 늙어서 확. 젊었을 때 완전 미남 배웠어요. 야 이 씨박 새끼야 잔소리 하지 말고 돈 될 만한 것 있으면 다 내라 뭐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좀 과감해요. 예. 하라고 그래서 저는 했어요. 방송 사고 나 이 큰일 났다. 이정희 씨 땀 한 방울. 목숨은 네. 하나야. 네 이거 지금 하고 계시기로네. 김민정 씨의 그 언어 수마 교육까지 책임지면서 살겠습니다. 네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랬었어. 그렇게 막 노인 배우가 아니야. 아 영화에 한
장피루 역할이 너무 임팩트가 커갖고. 형님 혹시 집에서 운도 샌드를 만들어 드시나요? 맨날 드시네. 그때 사왔던 거 그대로 계속 먹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스태프들이 촬영 거부한 공포영화? 기담. 이 장면이죠? 아우, 지금 들어도 소름 돋았지. 난 개인적으로 영화가 잘된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영화도 아닌데 제일 무서운 그 귀신 분장은 단연 그 영화라고 생각해. 귀신 소리 찾기란 영화가 있어. 아, 국내 영화에서 말이야. 거기에 이 그 귀신이 나오는데 야 진짜 이거는 리얼이긴 해. 졸라 무섭지 않아? 귀신 문장? 개쩔지. 무서워. 2010년도 영화구만.